네, 안녕하세요. 더 샤머니즘의 박 감독입니다.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항상 월악산 꽃도령님이랑 이제 해원신당 선생님 이제 스트리밍을 이제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항상 채팅창에서만 이렇게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저희는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 이제 전문 방송으로 항상 뭐 저희 나름대로 영검하신 선생님들만 이렇게 또 선별을 해서 시청자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또 그게 또 공감이 또 가시고 또 이 선생님 또 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찾아뵙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 소개는 이제 또 좀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흉가 체험을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뒤에 보이시는 게 뭐 흉가처럼 보이시나요? 네. 과거에 이쪽에 좀 안타까운 좀 사연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과거 1960년대 동두천 일대에 이렇게 미군들이나 이런 기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런 성매매 업소들이 이쪽에 되게 많았었던 거예요.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보니까 한 외화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외화벌이가 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되게 한마디로 좀 대우를 해준 거예요. 성매매 윤락 이 여성들을. 그래서 뭐 정말 외화벌이라는 애국자 그때 당시에 되게 그랬던 것 같고, 일단은 그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성매매 특성상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더더군다나 또 미군 상대면 또 국가도 다르잖아요. 이제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병을 또 가졌을지도 모르고, 성병에 걸리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미군들이랑 이런 성매매를 이제 하면서 자꾸 성병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해결을 봐야 되겠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용소를 이제 건립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치료의 주 목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강제 수용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일단은 강제 수용이다 보니까 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에 걸렸다면 일단 범죄자 취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정말로 막 나가고 싶어도 정말 못 나가는 상황이고, 이제 과거에 페니실린이라는 이제 항생제 주사가 있었대요. 뭐 푸른 곰팡이 균으로 뭐 만들었던 뭐 1941년에 최초의 이 항생제 주사라는데, 그거를 지금도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과거에 약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 실험, 약간 반실험이지 않았을까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거기에 있었던,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던 그때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성분들이 여기에 철조망이 있었나 봐요. 철망에. 펜스 같은 게. 근데 그 펜스를 타고 막 넘어가고 막 탈출을 시도할 정도로 철망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마치 진짜 원숭이 하나의 원숭이 장 같다는 어떤 이런 유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뭐 불려졌던 이름이 뭐 몽키하우스라고 이렇게 불려졌나 봐요. 참 안타까운 참 사연이죠. 하여튼 뭐 저희 이제 일단 선생님들은 이 사연을 일단 모르세요.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가
무어가 있는지. 일단 뭐 지금 막 노래 소리가 들리시는데 지금 이제 행사장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릴 만큼 여기는 평온한 곳인데 여기에 그만 이만큼의 한임에 친 곳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선생님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도착하실 건데 이제 오셔가지고 일단은 뭐 이곳을 한번 좀 둘러보시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채널 중에 블랙홀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채널에 미스테리 심령 이런 걸 다루는 채널인데 이제 그쪽에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세 분이서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랑 함께 오늘 저희 선생님들이랑 또 저희 촬영팀 이것을 체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흉가고 폐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오늘 정말 참 여기에 한 많고 원 많은 이런 좀 영이 좀 있으시거나 좀 이렇게 뭐 하늘로 뭐 올라가지 못한 어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좀 저희 선생님들이 잘 풀어드려서 잘 올라가실 수 있게끔 뭐 해드리길 바라며 일단은 저희 선생님들 이제 곧 오실 거니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 세 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흉가 체험을 왔네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흉가 체험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흉가 어떤 흉가예요? 여기 잘 모르고 지금 소유산이라고 오기는 왔는데 네, 뭐 아니, 있어요? 선생님 흉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흉가가 또 아닐 수도 있고 일단 뭐 가보죠 한번 뭐 일단.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까봐야 알겠죠. 봐야지 흉가인지 아닌지 알 수가 네, 있으니까. 그 뭐 보통은 흉가라는 게 흉이 들었을 때만 흉이라 그러나요? 나쁜 기운이 들었을 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세 분 선생님들 또 이렇게 또 모시니까 저도 또 약간 느낌이 또 새롭네요 되게. 일단 지금 또 그 체험단 분들이 한 네. 8시쯤 이제 또 이제 방문 이제 하기로 하셨으니까 네, 그 전에 이제 한번 일단 한번 사전 한번 네 한번 가보시죠 한번. 정리 이렇게 쓰면 흉가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일단 네, 가보셔야 알 것 같아요. 혹시 폐가인데 흉가라고 하면은 좀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니 너무 시시하면 어떡하지? 이거 귀신 막 나와야 되는데. 그거 맞죠? 누가요? 직진으로 예. 네. 일단은 보이시는 이쪽 건물이 저희가 선정한 폐가라는 흉가라는 곳입니다. 꼭 저의 저기 뭐야 유리 있는데 막 이런 데 보면 꼭 사창가 같은 그런 느낌을 나게끔 사창가요? 사창가 같은 느낌이. 일단 한번 답사 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하고. 좀 반지 하나만 빼줘. 반지요? 반지. 얼굴 벌써 떤다. 그치? 응. 간지러워. 여기 지금 여자령이 이렇게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네, 엘로이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있어도 이제 어떤 그 음파 같은 걸 탈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이제 쌤이 차고 있던 반지고 또 우리가 만신네들이 끼고 있던 거면은 그 기운을 더 많이 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이거는 느낄 수 있을 거야. 이쪽은 있어요. 오우,
빨갛게 여기 다 올라와. 여기 무슨 사창가예요? 사창가요? 사창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과거에 이제 여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그런 비슷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좀 거주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뭐야? 아니 여기 어지럽고 네. 머리가 너무 지금 깨질 듯이 아프고. 아 그래요? 나는 막 산통하는 것처럼. 나 지금 미치. 내 여기 산실 아니야 산실 아니야 하는 미치 빠져. 난 지금 너무 간지러워. 미치 빠지는데 올라와, 태양을 좀... 네, 여기 막 한자들이 있어. 한자요? 한자 아니 저기 딱 들어올 때 저기 네. 저기가 약간 관리소 같아. 관리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병원 같으면 그 접수시 진료하기 이전에 접수하는 접수처 같은 여기가 아 여기가요? 네 들어오는데 뭐 저기 우리가 뭐 예전에 같은 거 업무거든. 여기 무슨 병원인가? 아 근데 그런 느낌들이 지금 오세요? 네. 지금 너무 이제 한해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다 대낮에는 정확하게 잘 보진 않아 영들이 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밤 되면은 더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 밤이 돼야 일단은 정확하게 나오겠지. 어떤 반응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막 소름 돋고 이쪽으로 막 이런데 막 간지럽고. 피부병 마냥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미치. 아니 근데 사실 맞아. 속이 너무 좀 울렁 거리는데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이 있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여자를 봤어 나는. 네. 이 배를 움켜쥐고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밑으로 뭐가 흐르는데 아기는 아니고 근데 산통 같이 그런 건데 배를 부여잡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이 예전에 성병 수감자 뭐 관리소 같은 곳이었대요. 성병? 아니 약간 뭐라고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이걸. 이렇게 1960년대 동두천 일대 미군들이 좀 이렇게 이쪽 미군 기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이런 윤락소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에 성병을 걸리다 보니까 강제로 여기에 지금 수용이 되는 곳이거든요. 아무튼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혹시 뭐 좀 느껴지시는 게 그러면은 여기가 병원처럼 보이신다고요? 병원 같기도 하고 아까 저 2층을 보니까 사창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여자들이 일단 많아 이렇게 계시니까 근데 뭐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젊은 여성들이 많긴 많은데 뭐가 화려한 모습은 아니야. 일단은 2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좀 신기한데요. 어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게 저기 딱 들어올 때 2층을 딱 보니까는 그 창문 창가에 딱 보면은 약간 사창가 불빛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갇혀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약간 들고. 그래서 이제 약 타 먹고 뭐 주사 요구하고 이랬던 접수처. 그 안에는 진료소 같지. 막 여기는 일단은 뭐가 아까 대학생이 여기서 사실 같다고 그랬잖아. 네. 여기 막 여자들 누워 있고 좀 있잖아. 아,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뭐 뭐라 얘기를 해야 돼. 산부인과 가면 일단은 그때 낮이다 보니까 지금 상식치가 않아서 네. 아마 좀 이따 밤때는 좀 강하게 오겠죠. 이 영가들이 아직은 완전히 활동을 지금 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네. 좀 더 이따가 그냥 주방공 같고요. 여기는 직원들 근데 이게 진짜 방향이 맞아요. 그 수용소가 맞아? 그 서울이 선생님 말씀처럼 꼭 사창가 같아. 사창가 같아.
나는 느낌이 또 사창가 같고 여기로 막 뭐 넣어주고 문 닫고 강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사창가 같거든요. 이런 가까이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라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바로 공원 바로 옆이잖아. 이쪽은 연간이 완치가 되면 정리시키는 방이에요? 아니면 처음에 오면 이 방에다 놓는 거예요? 왜 이 방에는 그런 여기가 성병 뭐 격리소 같은 곳이면 치료를 한다고 근데 아닌 사람도 다른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야 위생복 같은 근데 여기는 아닌 사람도 아니 여기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서 뭔가 무슨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루어지는 그런 방 같아 여기 방이 대기 방 같이 막 이렇게 앉아들 있고 뭐 클럽 아닌 자그마한 클럽 직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방에 가서 은밀한 게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수용이 되어 있었다라면 또 남자들이 또 찾아들게 마련이고 직원들 간에 또 비리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태 안 나고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아무튼 강제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네, 강제 수용소래요. 강제 수용소인데 이 여기에 있는 영들은 좀 옷들이 사복 그런 아 병원 옷들 이런 사복이 아니 그런 옷이 아니라 사복 그 그냥 그 야한 옷 물랑녀들 입는 옷 같다라는 거야 칼라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상태가 안 좋았던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방이 도대체 뭘 하는 방이야. 끼니 제대로 못 먹으면 우리 왜 몽롱하잖아. 그 느낌이야. 멍한 느낌. 아우. 아이고, 막 머리가 너무. 꽃 손수 접어서 만든 꽃이네. 군데 완전히 침상 같아. 그러니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환자들이 있었던 데고 이 밑에서는 직원들이나 다른 쪽으로도 뭔가가 또 완전 판이 다른 그런 게 벌어진 상황 같아. 근데 이걸 그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네요. 이거 볕짓도 여기서 깔아놨는데 이게 뭐예요? 벽 예. 그냥 연가드를 이렇게 그냥 달라 이렇게 해놓으셨네. 오셔서 이제 꽃에서 놀아라 좋은 데 가야 이러면서 이게 직접 손수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거 약간 청도수에 비슷한 건가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절에 가면 이 꽃을 직접 만들어. 아, 네. 우리가 연하대로 오른다고 해가지고 연하대 오르시라고 좋은 곳에 가라고 이제 그냥 어떤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해놓으신 것 같아. 우리 오기 전에 미리 이거 해놓은 거 아니야?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오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해놓고 네. 지금 그래서 꼭 아니 이게 자체가 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그 우리 무속인들이 만든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이 메디메디 하나 이렇게 만든 거 보면은 조금 틀리고 와 지금. 그 일반인들 갈 때에는 알록달록 색깔 있는 곳으로 초록색과 핑크색으로 만드는데 이제 혼백이잖아. 연가를 위해서 이제 흰색으로 좋은 곳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같아. 이 사연을 알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 좋은 데 가시라고. 나는 왜 감독님이 해놨는지 알았네. 진짜. 아니. 그냥 우리 오기 전에 뭔가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해놨는지 알았지. 올라오네. 왜 그러냐면 이제 무속인들이 해놨으면 이거 벌써 다 태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놓은 거 같아. 생각보다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다 보네요. 여기 이 방에서 몇 명이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우와 한 20명 잘 것 같아. 오케이 20명 네. 20명이요? 응 나도 20명 20명 이상이 되니까 그치. 20명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든 앉아서 자고 칼장들 자는 거예요? 원래 20명 저도 자야 되니까 내가 볼 때 여기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곱절로 있었어, 곱절로. 이상하게 이상한 것도 많아요. 뭐해? 행위했을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나? 뭐가 좀 느끼시대? 이건 예전에 여기서 쓰던 물건인가 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110볼트. 이거 아, 이제 또. 여기 있었던 물건들 이분들 달래드린다고 나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걸어놓으신 거예요. 이건 직원 신발인가? 있을까? 누군가 이거를 해보고 싶은데 자살을 하거나 안 좋게 죽으신 분들을 약간 위로하려고 뭔가 아니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예술하시는 분들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쓰던 거를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나 찾고 찾아다가 그 다녀가신 분들이 이렇게 아, 당신들의 물건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네. 어, 유품이라고 나름 만들어 놓은 표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다녀가신 분들. 오색천. 우리 오색 이렇게 찢잖아요. 네. 다운 나무 끝에. 네, 맞아요. 그거인데. 네, 그건 것 같아요. 뭔가 행위를 하고 병 걸리면 올려서 가둬서 막 치료를 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외국인 상대로 외화벌이 그 일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아 거기에요? 아 그런 내용 써 있어요? 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불법 사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달러 거리를 하고 이런 불법 시설은 즉각 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뭐한 것인 거야? 여기 실태를 뭔가 고발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낚시하는 느낌이 그냥 우리가 즐겁게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태를 갖다 표현하면서 유리 같은 거. 아. 낚싯대 모이가 이거고 낚싯줄이 이거 아니야? 이걸 표현한 거 아니야? 낚싯줄은?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낚싯줄 이렇게 담겼는데 여기 이게 낙장사수용소 상패동 공동묘지 상패동 공동묘지? 윤금희 씨 피살현장을 다녀 피살현장을 다녀 꿈이야기 꿈이야기입니다. 1918년 4월부터 전시를 기획하면서 동두천 일주일에 한두 번 오게 되었다. 그날 이후 계속 꿈을 꾸었다. 어떤 분이 꿈을 꾸고 이거를 계속 하셨나 보다. 이 전시를. 아 전시를 한 거라고요? 네. 동두천을 다녀오면서 꿈을 꾸면서 이 수용소다 하면서 이걸 만드시는 것 같아요. 혼자 그분이. 이분이. 그래서 아까 꽃도 그런 그분이 했을, 이분이 했을 확률이 많네. 요, 이 창문 색깔 분위기가 여기 있던 사람들 약간 그 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나 이런 거를 갖다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 이것도 쉬세요. 여기도 그 여기가 원래 이렇게 다 담장이었어요? 담장은 모르겠지. 저희가 추수하는 도망가지 못하게 뛰어내린 사람도 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대. 죽는 게 그래서 뛰어내렸대. 죽는 게 낫다고. 이 옥상 문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 살겠다고가 아니라 죽겠다고 이 옥상 문까지 올라온 것도 힘들었어. 저녁이 좀 더 어두워야 정확한 게 해가 조금 더 진다면 다시 한번 와봐요.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지금 정확하게 다 안 보여.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그냥 흩어 보이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기운 조금 느껴지는 것만. 정확한 거는 진짜 해가 져봐야 알 것 같아. 그렇죠.
조금 더 있다가 얻어지면은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어요. 사실 진짜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만 알았지 아까 그 신문에서 봤던 것만 달러벌이 뭐 외화벌이에서 뭐 이런 곳이 생겨있는지도 몰랐었고 생소 처음 알았어. 예,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의정부나 동두청 옛날에 이제 양공주 뭐 양공 이런 뭐 이런 거는 그런 얘기는 이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런 곳이 있다고는 뭐랄까 밝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린 사람들인데 또 사연들이 너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일단은 제가 그 일단 폐가라고 흉가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전에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오기 전에는? 아니 우리는 예전에 이제 그런 곳은 있지 막 흉가, 폐가 폐가 가서 흉가라 그러고 이런 슬픈 어떤 사연이 담겨있는 지역인지는 사실 전혀 몰랐어요. 사연이 담은 그런 슬픈 아니 사연. 저도 실제로 생각보다 되게 여기 사연이 좀 이렇게 좀 진짜 사연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인터넷에서만 보고 그냥 아 이런 사연이 있구나 하고 그냥 좀 나름대로 좀 소재거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이거를 기린 사람들 되게 좀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많네요. 곤지암 데리고 갈 줄 알았어. 나도 곤지암 갈 줄 알았어. 근데 곤지암 없어졌잖아요. 네 곤지암 폐쇄됐대요. 지금 폐쇄되고 없어졌어. 곤지암 같은데 우리 그 공포영화 뭐 이빨 탁탁탁 하는 그런 거 이제 그런 쪽인 줄 알고 근데 이 지금 우리 못 모르고 사실 왔잖아요. 네. 근데 아무 준비 태세가 안 됐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냥 한번 가보시죠라고만 이제 해서. 그냥 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흉가라고 해서 테마를 그냥 할 거 뭐 그런 거 그 테마만 뭐 누가 빙의가 되면 테마 할 것만 그냥 테마를 하자 뭐 이거.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자기가 빙에 걸려? 아니 체험가 아니라 아니 체험단들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만 여기 혹시나 이제 그 체험단들한테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그거 예방만 해준다고 그거 예방만 해주려고 예방거리만 아스피린 같은 거 그런 거만 갖고 왔지. 근데 여기는 네. 좀 훈련들을 좀 그러니까 위령제 같은 그런 것도 약간 재를 좀 지내줘야 돼. 재를 좀 지내줬으면 좋겠어. 한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한이 많을 정도가 아니라 위령제 준비를 다시 해갖고 네. 우리는 조금 그걸 준비를 해서 오자. 사실 그러니까. 아무 무방비 상태에 지금 네. 와가지고 장을 좀 봐야 돼. 이런 사연이 간단하게라도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라면 그럼 또 좋은 일 하고 가는 진짜 좀 말점을 해주셔. 괜찮을 것 같아. 다 저녁에 장 보러 가기 뭐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소소하게라도 장 봐갖고 쟤를 약간 올려줄 수 있게끔 그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쟤 올려줄 때 소름이 확 일단은 그러면 좋아서 어차피 체험단 분들도 8시에 이제 오기로 했으니까 네, 8시 가까이 됐네요. 얼른 가서 우리 간단하게만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준비해서 그럴게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아 예. 아 장난 아니다. 소름 올라와. 발끝부터 머리가 막 서. 근데 진짜 이렇게 이상한 데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지, 고의적인 이렇게 살상할 줄 몰랐어. 고의성이 막 보였어, 이제. 여기를 좀 벗어놔야 돼.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 좀 안정을 하고 와야 돼. 아니, 아까 산실이라고 했던 데 있잖아요.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덩어리 같은 게 막 쏟아져 내려와. 왜? 아기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오시는 동안 네. 저도 장비 좀 체크 좀 하고 네. 뭐 그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이따 뵐게요. 이따 네. 뵐게요. 근데 고의성이라는 게 인정했어요. 좀 머리 좀 조금 한바탕 식히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체험단으로 이렇게 와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무속인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긴장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혹시 귀신 씨는 분들이 없게. 네네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상황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오늘 뭐 참. 재밌는 촬영이 되시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큰 걸 한번 터트리자 들어가자. 반바지 입고 왔어요. 반바지 갈아입고 왔어요. 근데 곡사탕 엄청 잘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해당 선생님 맞으시죠? 네. 너무 그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매미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왜 네, 왜요? 이거가 떨어진다. 아 이거 아니요. 아 왜 그러세요? 그거예요. 절대 끌리지 않는 떨려져. 얼굴도 떨어져. 아니야? 네네. 아 너무 미이셔가지고. 고수야 들어가자. 저 박과장님은 결혼하셨어? 됐어? 그러면 축가 하나만 딱 끌고 들어가는데 데려가려고 데려가려고 꽉 묶어 꽉! 여러 명이 덤빌 수도 있어. 여러 명이 덤빌 수도 있어. 꽉 묶어. 근데 원래 그러면 그 블랙홀 체험이나 블랙홀 그 시청자 그거를 네, 청취자분들. 아, 예전에 여기 이제 팟캣 이제 블랙홀이라는 곳에 제가 한번 인터뷰를 인터뷰를 해주셨죠. 아, 해주셔가지고 흔쾌히 또 허락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녹음을 따고 이번에 남녀 특집 뭐 할 거 없나 해서 감독님이 이제 뭐 흉가 체험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래? 그럼 다음날 진짜 여기 한번 해볼래?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여기 다 와서 저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대 1에 경쟁률 뚫고 70대 1에 경쟁률 쳐서 사다리를 열심히 타서 지금 당첨되신 분들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이 자리 오시고 왔습니다. 아, 사다리 타게 했어요? 귀신에 약간 좀 눈이 좀 있으시거나 그런 분이 귀문? 아 근데 저도 두 번째 뵙는 분들이라 잘 강심장으로 모셔 온 것 같은데 사다리를 오히려 저희 패널분들이 좀 걱정인데 약해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저만 들어갈까봐 지금 진행자분들을 이러면 안 되잖아 가서 이렇게 막 좀 못나게 나오면 좀 빼주시고 공방자 여기저기 막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공포 팟캐스트 진행자인데 가서 쓰러지면 또 그 이게 또 안 떨어져 각 떨어지지 잘 부탁드립니다. 박과장 주시고 편집. 네네. 근데 그 블랙홀이라는 채널은 어떤 채널인가요? 아 저희는 팟빵에서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이고요. 네. 아 미스테리와 심리 공포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방송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진행을 맡고 있고 저희는 이제 네 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아. 일단 우선은 매화 선생님 연락을 받고 저희가 몇 명이나 이제. 같이 가실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한 네 분 정도 같이 가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청취자 세 분을 이제 모시는 저희가 추첨을 했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메시지랑 메일을 받아가지고 한 70분 중에서 이제 세 분을 추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이 오게 됐습니다. 이제 청취자 분들도 같이 왔으니까 네,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면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는 이거를 하나씩 나눠줄 거니까 들어가기 전에 태우고 입구에서. 들어갈 거예요. 남자분들은 뭐 그래도 뭐 여기 이분 한 장씩 그냥 받으세요. 잡으세요. 네. 받으시고. 나가보죠. 네. 수상에서 입구에서 태울 거예요. 네. 잠깐 오셔요. 우린 맨 조상이나 영가들하고 하는 건데 귀신 보는 게 그러니까 남양 특집이야? 여름이니까 태우고 들어가죠? 응. 천천히 태우세요. 되게 빨리 타는 거야. 큰일 나요. 네, 같이 태워도 되죠. 네. 가까이 오세요. 아까 주의사항 줬던 거 기억들 하고 있죠? 네네. 물건 절대로 만지지 마시고 네. 물건 갖고 나오셔도 안 되고 안에서 또 나 여기 흉가 왔다고 네. 기념 촬영을 해서 사진을 남겨서 가지고 가시지도 마시고 낙서하시지 마시고 그거 주의사항 잘 지켜주셔야 돼요. 네. 맨 포스트 아닌가 뒤에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여기다 가지지
혹시 여기 그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저희 몰라요,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이곳이 그 낙검자 수용소라고 해요. 네. 낙검자 수용소라는 그 과거에 네. 이쪽 주변에 성매매 윤락 단지가 되게 많았대요. 네. 근데 이제 성매매를 하는데 국가에서 이거를 제재를 안 하고 이거를 외워버리 목적으로 그냥 아예 대우를 좀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병이 걸리면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여기다가 다 수용소로 강제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페니실린 주사부터 해가지고 네. 이런 뭐 치료를 강제로 받고 하다가 치료를 받다 쇼크 사고 쇼크로 죽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아. 뭐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2014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뭐 위자료를 뭐 300에서 900만 원 그 사이를 아. 다 받으셨대요.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거야? 네. 아 실제로 여기 계시던 분들이 아직 살아계신 네. 거예요? 네,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있으신 이제 혼란이나 이제 어떤 이런 분들을 좀 오늘은 좀 탐색을 하고 무속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좀 네네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갈까? 아까 1층에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던 연가가 원래 20살. 아, 저쪽 방에 지금 연가를 끄집어올리게 좀 뭔가를 해놨어요. 아, 예. 네. 연가를? 아, 네. 아까 저쪽에 네. 아까 우리가 먼저 올라왔었잖아. 네. 연가를 지금 그 체험한 정도가 올라와서 지금 뭔가를 연구 끌어올린다고 앉혀있으시라고 2층으로 아. 다 몰아올린 거지. 응. 올라와 아, 계세요. 네. 몫을 잡아준 거지. 어이구. 어이구. 이건 뭐지? 이거 달아주신 것 같은데. 아. 연가가 지금 있나 없나 너무 궁금하죠? 네네. 궁금하죠? 완전 궁금해서 지금 온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궁금하니까 궁금한 걸 조금 알아볼 수 있게끔 오늘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여기 있고 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못 믿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못 믿나? 집 언니도 이렇게 생겼고 우리 내 언니도 나이가 언니 나이고 우리 언니랑 너무 많이 닮았어. 그래서 이뻐서 좋대잖아. 내 가족을 지금 만난 것 같아.
아, 더 신나게 들려요. 근데 아, 네.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나 슬프다. 어때? 본인이 힘들었어? 아니요. 저절로 힘들었어? 네. 아, 이거 좀 아픈 느낌. 시원해지고. 애잔한 그런 느낌이죠. 애잔한 느낌. 그럼 제대로 가는 건 맞아요. 쉽게. 안경 쓰셨나요? 미령님도 쭉 주시세요. 이 쇼도 하나하나의 영광은 아티브이기 때문에 어느 손이 잡으시고 약간 어깨가 무겁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할 수도 있어요. 아무 느낌이 안 되는데. 아무 느낌은 없었어요. 10대 영가야. 근데 본인이 힘든 건 아니죠? 네, 가만히 네, 이거는 이제 영가 보면 저절로 흔들리는 거니까 알려주는 거라서 말은 못해. 뭐가 지금 놀랬어. 불러서 오게 왔는데 놀랬어, 굉장히. 저도 보는데 지금 이제 군대 옛날에 그 네모반하고 비슷하거든요. 가물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생활을 하셨나 봐요. 다 창살로도 막혀있네. 거의 내무실이네. 그쵸, 내무실이죠. 네모반 스타일의 옷걸이가 딱 있고. 아이고, 전등 안 켜져. 오. 지금 아까 너무 놀랬어. 웃 터져서. 아이고. 못 봤어? 나랑 둘만 봐요. 뭔가요? 응? 뭐 있었어? 그 하얀 그림자 못 봤어? 하얀 그림자. 어디에? 저쪽에? 저쪽에, 맞은편 쪽에. 하얀 그림자. 응. 조명이 너무 많은가 봐. 숨은 거예요? 나는 뭔 소리가 나길래 또 다른 촬영팀이 있나 했더니 지금 뒤로 이렇게 보려고 봐요. 그 사람이 너무 쪽수가 많으면 영가들도 함부로 덤비질 않아. 맞아, 놀래서. 놀래고. 여기 많이들 왔었나 봐. 진짜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었나 봐. 욕을 한다. 자기네가 무슨 구경거리냐고 와가지고든 맨날 이거 카메라 들이대고 앉아있냐고. 이거 이제 알았네. 이게 이렇게 해놨는데 태워주지도 않고 이래놓고 지네끼리 가가지고 이게 묘지냐고, 이게 묘냐? 이게 묘야? 이게 묘지냐? 이런데 여기 앉아서 뭐 하라고. 한 번만 더 해볼까? 아, 싫대요. 나한테 와. 띠러리. 떨잖아. 남자 싫대. 진짜 안 오네. 남자 싫대요. 남자한테는 안 오네. 잘생긴 남자. 아니, 잘생긴 남자. 남자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잘생긴 남자. 아니. 도팔 씨. 아니 뭐 영감을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으니까 뭐 취향들이 있잖아. 무서운 거 같아. 내가 왔는데 내가 해치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린 왔었어. 왔었는데 내가 강제로 이렇게 했을 때 끌려갔을 때 그렇지. 그 경비로 착각을 했을 때 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는 잘 오는 거지. 우리 오빠야. 내가 이 돈 벌어주면 우리 오빠 공부 열심히 잘하겠지? 난 끝까지 그냥 돈을 벌고 싶었대. 이게 그냥 정말로 돈을 버는 줄만 알고 내가 집안에 내가 이걸로 해서 돈을 보태갖고 내가 우리 오빠 공부한다 그래갖고 그걸로 학비 벌어주고 내가 그러려고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내가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도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갈 때
나 별것도 아니었는데요. 내가 미국인 아저씨한테 뭐 잘못했다고. 내가 미국인 아저씨한테 뭐 잘못했다고 그냥 끌려왔어요. 저는 병에도 안 걸렸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끌려왔어요. 그러다가 그냥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상한 주사 맞고 저는 정신 잃고 갔어요. 너무 아팠어요. 약 때문에. 약 때문에. 저는 정말 병 안 걸렸어요. 약 때문에 간 거야? 네. 너무 아팠어요. 약 때문에 갔구나. 검사하는 아저씨 말 안 들으면 또 듣고 말 안 들으면 또 듣고 미국인 아저씨가 저 너무 많이 아프게 해서 제가 조금 깨밀었는데 끌려왔어요. 오빠가 너무 보고 싶다. 자, 오늘 이제 너 마음 풀어주고 좋은 데 올려보내줄게. 이제 여기 더 이상 머물지 마. 응?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오빠야, 동생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줘. 걱정하지 마. 확 들어온 거고. 됐어. 아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오빠하고 완전 반대되는 거지. 일단 진정됐죠? 왜 미군들이 보면은 미친들이 끝나나. 땀이 좀 나네요. 땀나? 네. 나 보면은 맞다고 너무 많이 흔드리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영광 일로 바르려고 하네. 한 번 멈추지. 네. 봐봐, 이게 2월이잖아요. 어때? 네. 느낌이 되게 불안하죠? 네. 뭉클할 거야. 뭔가 딱 멈추는 순간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뭉클하고 먹먹한 느낌. 아니 왜 좀 이렇게 아리아리하게 생기지? 아니 무서웠대. 미군 닮아서. 아까 살짝 오긴 왔어. 근데 놀래서 뒤로. 이게 반지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그게 맞아요. 네. 그러면은 건드린 거죠? 그게 살짝 건드렸는데 놀란 거야. 불러서 오긴 왔는데. 미안합니다. 또 아픈 사연이 아까 우리도 와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제가 손을 떠니까는 조금씩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그 반지가 툭 하고 누가 손가락 이렇게 살짝 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밖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인연이 안 됐던 사연들이 다 계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는 이분들한테 이 반지라는 거는 혼인의 언약식이고 혼인의 성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지로 이제 영가를 불러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반지를 약간 건들거나 끼거나 이러면은 묵직해지거나 그런 느낌이 나요. 그 오빠 생각에 깜짝 놀랐어. 오빠 생각에 그거 너무 오래 나는 안 아팠대. 근데 미군 아저씨를 병이 없는데 없는데 끌려. 한번 더 해보고 싶어? 올라가서야지. 그래, 옥상 가서 옥상에 약간 영가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자살을 했는지 뛰어내리려고 했는지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거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냥 보고 살짝 근데 원래 영은 산 넉이든 죽은 넉이든 실리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체험해 보는 걸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대. 어쩌면 좋아. 귀신 실려도 난 책임 안 질 거야. 앉아봐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앉으셔도 돼. 집에 가고 싶어. 몸으로 온다. 얘 몸으로 오고 있어. 왔어요.
이름을 자자가 들어가는데 애자니 순정. 20대 초반이에요. 23, 이 정도. 왜 뛰어내렸죠? 돈 벌어준다고 해서 왔는데. 폭행을 많이 당했대. 막 그 미군들이 혁대 같은 걸로 때리고 막 맞고 폭행을 많이 당하다가 병에 걸려서 왔는데 맞대. 맞아.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그냥 이렇게 살 바엔 죽겠다고 여기서 확 뛰어내려버린 거야. 집에 보내달라고. 집에 보내달라고. 나 집에 보내줘. 알았어. 원도 풀고 한도 풀고 우리 집에 가자. 아가, 선도해줄게. 여기 언니한테 실려봐. 이 언니한테 몸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도 돼. 아가야. 슬프지 않니?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가도 돼. 억울하고. 여기 지금 근데 조금 여기 위험할 것 같은데. 채연 여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잠 손을 떼봐. 뭐야, 내가. 손을 떼봐. 손을 떼봐. 떼봐요. 쉬고 있어. 떼고 하고 싶은 괜찮아요, 이야기가 괜찮아요. 있으면 말을 해도 돼. 지금 느껴지는 감정. 괜찮아. 괜찮아. 자, 자중하자. 알았어. 네 마음 알았으니까 말하는 게 힘들어 많이. 그치? 그래서 여기 머물러자. 좋은 곳에 보내줄게. 너무 이쁘고 착한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줄게. 눈 떠도 돼, 미니. 손에 땀나지? 여봐. 이 손은 차가워. 이 손은 나랑 쥐고 있던 손은 굉장히 뜨겁고. 크게 쉬어봐. 더. 자, 더 한번 크게. 다시. 다시 천천히 한번 들이마셔. 다시. 괜찮지? 진정돼? 네. 어떤 느낌이었어? 모르겠는데 뭔가 정신이 이렇게 아득해지면서 아득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훈령이 영가가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들어와서 말을 못한 어때? 느껴보니까 느껴보고 싶다며. 느꼈어? 아유, 자꾸 땀이 나가지고 손이 사람이나 뛰어내렸던 사람 온도가 달라요. 지금 이쪽 손은 차갑고 이쪽 손 굉장히 뜨겁고. 만져봐봐. 다른 사람이 만져봐. 만져봐봐 손. 만져봐봐. 괜찮아. 만져봐. 어때? 만져봐봐. 이쪽 손이랑. 그치. 완전 틀리네요. 우와. 됐어요. 근데 그 화기랑 눈물 나는 걸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막 터질 것 같은데. 자중하느라고. 자중이 아까는 너무 급작스럽게. 화가 벌어지 자중이 안 됐어. 어땠어요? 진짜 여기서 나오자마자 달아라 오늘 뛰어내렸어.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새로운 경험,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이런 거. 네. 현관은 보통 오면은 사실 그냥 어두워서 무섭구나 이러지 뭔가 실제로 뭔가 느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처음 봤어.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소름 돋는 거, 머리 쓴다, 이런 거하고 심장이 쿵쿵쿵 뛰는 정도. 그리고 눈앞이 왜 뻑뻑하고 뿌연 정도로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살을 하면 자살할 때 고통 그대로 그 사후 세계를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있던 영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 상처를 받은 그렇지. 영이잖아. 그러니까 남자한테 실리는 게 좀 온다는 건 많이 조금 두려움 맞아. 자체일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온 거는 아, 내 오빠랑 너무 닮아서 이해했어요 정말. 네. 어쨌거나 초청을 해주셔서 공포 체험을 하러 왔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가 그런 사연이 있는 자리인 줄 오늘 알았고 이제 어쨌거나 봤으니 또 그냥 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도 작게나마 뭘 또 좀 해드리고 꽃에서 놀으라고 또 천도 해줘야지. 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기 뭐 준비를 네 준비를 가는 데까지 안전하게 시작해서 거기서도 조금 네 아까 혹시 좀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뭔가 그 딱 오시는 그런 느낌이 들으셨나요 혹시? 아, 이게 들고 있는데 네.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이렇게 처음에는 아 너무 무서우니까 긴장을 막 하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게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손을 꽉 잡아주는데 막 네. 점점 손이 차가워지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아, 처음에는 아 안 됐어 될 줄 알았는데 아쉽지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지 남들 다 되면 나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귀신의 존재 자체를 느끼고 간 거는 이번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다 반신반의로 네. 사실은 네. 네, 그 반지를 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무거워지더라고요 반지가. 아 반지가요? 예. 네. 그러면서 급격히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 이게 왜 흔들리지라고 느끼는 순간 옆에서 매어 선생님이 아, 예, 네 그쵸. 반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일단 소름이 끼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동안 네네. 이 반지가 움직이는 거랑 말씀하시는 감정이랑 너무 동일한 거예요. 아... 감정이 격해질수록 반지가 계속 막 격하게 흔들고. 아 그래요? 네네. 어...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냥 이제 괜찮다고 가라고 네.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짜 이 반지가 딱 멈춰지는 게 느껴지니까. 아 그리고 그 다른 이제 무당 선생님이 네. 이렇게 나가라고 하고 나서 진짜 반지가 가벼워졌어요. 묵직해졌던 반지가. 거기서 진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굴 표정이 네.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네. 몰라가지고 되게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가를 해서 왔긴 했는데 네.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네. 저는 저한테는 확 온 건 아니지만 옆에서 사람을 구분할 줄이야. 저희도 몰랐는데 아, 저 정말 몰랐어요. 취향이 존재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더 미만 오빠 네. 그랬는데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해서 정말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 네, 또 뭐. 하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홀 화이팅! 사모님 화이팅! 사모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우 소름 돋는다 막. 아. 한도 푸시고 한도 푸시고 그런데 일상하고 푸세요. 네 너무 화가 나. 뭐하러 자꾸 여기를 오냐고 오지 말래. 이 영들이 왜 자꾸 카메라 들이대고 너네 뭐하러 여기를 와가지고 자꾸 찍어대는데 왜 구경 났어? 왜 자꾸 난리야? 오지 마!
아유, 보세요. 저희들이 달래 드리려고 온 거예요. 왜 자꾸 와가지고 구경이 났냐고.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와가지고. 네, 노형 푸셔요. 저희가 오늘 좋은 데 보내드리려고 왔어요. 잠자고 있는데 자꾸 깨우지 마요. 깨우면은 그 화가 미쳐진다고. 노형 푸세요. 나쁜 마음으로 온 거 아니니까. 나쁜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안가? 어. 미쳐 미쳐. 맞아. 안 그래도 화나 죽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재미삼아 글 쓰신다고 생각을 하네. 깜짝 놀랐어. 우리는 순간순간 있잖아. 리얼. 대신하는 넉종이. 수미 수미. 자꾸 여기를 누가 자꾸 오나 봐. 카메라 들고. 또 어떤 걸 하신 예정이시죠? 아, 이 영가들이 지금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다 그러고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게끔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을 약간 이제 올려보내는 거를. 좋은 데 가시라고? 극락세계 가셔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있어요. 대신 멋있어요. 올라오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장난도 많이 했나 봐. 여기가 저 낙서하고 저런 사람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 구경 오는 식으로 너는 하나 막 재미삼아 여기 와가지고 그냥 메아쌤 어디 갔어? 신으신 거예요? 네. 메아쌤. 잠. 이쪽으로. 메아쌤 어디로 갔어? 2층 간 거 아니야? 여기 2층 한번 보고요. 보내주세요. 자, 보내주세요.
허니. 잠깐만. 어, 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잠깐. 내가 아까 그 영가들 이렇게 띄워갖고 가운데 이렇게 연꽃 이렇게 모양 이렇게 둘러놨잖아요. 그걸 보고 머리가 띵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가둔다고 생각을 했나봐. 아, 안 가두는데. 거기다가 자기 넋이 걸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연하세 보내드리려고 놨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겉에다가 연꽃을 놨는데 거기를 또 가둔다고 또. 아, 여기 갇혀 있어가지고 갇힌 거에 대한 게. 그건 튀어오른 게. 그래서 자기 딸이 또 도망간다고 튀어오른 게 이게 확 온 것 같아요. 아, 되게 집을 간다고 여기서 좀 뭐가 좀 말을 또 잘 들었었나 봐. 집에를 가자 그러면 이제 집에 보내준다고 해서 또 이제 갔었나 봐. 갔는데 역시 윤락 그 장총을 또 데려갔다가 또 말하면 또 데리고 왔다가 그랬었나 봐. 나쁜 사람을 만났네. 그래서 이제 안 가둔다고 해도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아우 나 지금 다리 진짜 아 천천히 아우, 저 무서워서 어디 아우, 놀래라. 나는 처음에, 어? 이러고 갔는데, 장난하나? 아닌가? 잘못 들었나? 아우. 뭐, 아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영가들을 우리가 이제 좋은 일 보내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의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영가는 이제 이게 무슨 의식인지를 몰랐나 봐. 모셔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삥 둘러놓으니까 또 갇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가둔다는 그거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있어. 갑자기 이게 확 하고 와갖고. 근데 여기서 진짜 여기 영가들이 싫어해. 사람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아니 어느 지역을 가면은 만신네들은 사실 어떤 그 영들을 많이 타게끔 되어 있어. 근데 또 확 튀어 올라가니까 이러고 있는 사이에 보니까 사람이 만신네들도 이렇게 영이 확 실렸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 한다고 방어태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지금 방어태세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영가들이 만약에 뛰어내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뛰어내리죠. 그냥 뛰어내린다니까. 우리가 그 물에 가서 넋건지를 하잖아. 바다나 물에 가서 넋건지를 할 때 수살기가 끌어당기면은 물속으로 뛰어든단 말이지.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허리에 묶어가지고 뒤에서 잡고 해요. 우리가 뒤에서 다 잡고 그러고서 넋을 건지. 근데 원래는 잡고 있어야죠. 아까 이 넋은 그 방에다가 우선은 우리가 했으니까 그 방이 이제 다시 자기 제일 안심이 되고 자기가 그렇지. 그나마 편했던 방이었나 봐. 그죠? 다시 그렇지. 내 정신이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 방. 아 고생했어요. 큰일 나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흉가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흉가 뭐 이런 데 한복 가지 말라 그러잖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태연하게 굴긴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막 등에 땀이 나. 긴장이 이제 나도 풀리나 봐. 그게 아니고 머리가 막 깨지는 거죠. 아니 여기 있어요. 예전에는 말신네들이 귀신 잡으러 갔다가 미치는 경우도 있어. 맞아. 다리에 힘이 쫙 풀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갇혔다고 또 생각을 했나 봐. 네. 무방비 상태. 체험단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체험단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항상 이제 어떤 방어제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뛰어서 우리가 천도를 하러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영들을 이제 편안하게 보내줘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튕겨서 드러나고 많았고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잘 실리는 영매들만 있는 거잖아. 좋은 영 드시고 좋은 편안하게 한 집만 보시고 한 집만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소지라고 하는 이 한지를 태우는 의미가 혹시 뭐죠? 영가들이 이제 편안하게 일생의 어떤 그 맺힌 거 또 하나 그리움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사후세계에 가가지고 좋은 영이 돼서 편안하게 살고 또 이제 인도 환생할 수 있으면 인도 환생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같이 돼. 아버지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고 또 이제 고향 땅으로 여기 있지 말고 지방령이 되지 말고 이제는 헐렁 날아서 하늘로 그냥 다 올라가셔요. 네, 너무너무 너무 예쁘게 너무 고맙다고 너무 예쁘게 지금 춤추는 이게 뭐라 그럴까 흐트러지지 않고 너무 깨끗하게 잘 들어가시네. 그래도 이분들이 좋은 데 가니까 기분이 너무 행복하고 아니 근데 너무 눈물 나서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샜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나였다면 어땠을까? 못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안 아프면 나도 그랬어.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뛰어내렸을 것 같아. 맞아요. 정말 오늘 여기 와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았고 그 처음에 진짜 흉가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그 사연이 있는 가슴 한켠, 가슴 한켠으로 온 사연을 뭐 들으면 먹먹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러고 나니까 오늘 이 체험은 그 체험단들도 좀 의미 있는 흉가 체험이 아닐까 싶은 게 보통은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 뭐 빙의됐어 막 살벌한 거를 많이 보잖아. 근데 오늘은 좀 감동이나 애잔하고 먹먹함들을 느끼고 갔고 자기네들 직접 반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아 진짜 이렇게 귀신이 있고 조상이 있구나 이걸 또 느꼈을 것 같아. 또 한 번 또 알게끔 해줘. 근데 감독님 일부러 고의적으로 여기 우리 부르면 온 거죠? 그런 거 같아. 아니 뭐 이제 뭐 흉가도 뭐 일반 흉가보다는 그래도 좀 소재가 아니 뭐 이런 약간 스토리가 있는 곳이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이곳을 또 알게 됐네요. 또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깝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 너무 그냥 뭐랄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이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자꾸 너무 건들고 너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자기네들 비하시켜서 얘기하는 거나 비하시켜서 행동하는 것들에 이 영들한테 또 엄청난 상처인 거야. 그렇죠. 구경거리라고. 자꾸 예, 구경거리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놨잖아. 그러면 영가들 화가 나고. 예, 예전에도 약간 자기네가 구경거리 아닌 구경거리였잖아. 그렇죠.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데 죽어서도 또 여기서 또 구경거리가 되니까 너무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어.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낙서 봐봐. 그러니까. 좀 심했어. 이제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픈 흉가 체험? 예. 저도 생각보다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뜻깊네요. 좀 뭉클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체적으로 보면 막 바들바들 떨고 공포스러워하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떨거든.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파요. 인간 아니?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학대? 그 상처가 사람이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처, 수치심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 내가 원해서 일로 강제 수용되지 않은 그런 건가 그렇게.
많고. 얘도 이제는 좀 편안한 곳에 가셨으면 좋겠어. 네. 우리나라는 참 많은 민족인 것 같고 사연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우리나라. 죽은 사람 한 또 불고 산 그래. 사람 한 또. 아 아까 얼마나 놀랐으면 후리 씨도 여기다 놓고 뛰어내려간 거. 아 후리 씨. 아니 후리 씨를 여기다 놔두고 어떻게 거기까지 뛰어갔냐 이거야. 어우 나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후리 씨를 여기다. 천만다행이야 안 다치는. 그러니까 거기. 난간인데, 이 신발을 신고 난간인데 구두를 신고 해를 입히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지 이미 씌어 있는데 해를 입어도 모르지 본인은. 그렇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근데 뒤에서 막 후달가서 가면은 뛰어내 다른 데로 뛰어간다고 한단 말이야. 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왜요? 보셨어요? 아니 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서 있었잖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잘못 봤었나? 저기 안 서 있으셨었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 아니 아니 나는 실렸다가 자중이 될 줄 알았어. 아 여기서 실리고 있는 걸 보셨어요? 약간 뭔가가 아까부터 손이 계속 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러다가 우리도 떨면서 하다가 자중이 좀 되잖아. 그럼 자중이 될 줄 알았어. 고의였죠? 네 정말. 이제 알았네. 내가 빠르구나. 날 자랑지. 내가 되게 빠르구나. 자랑지가 여기 있었어. 이제 알았네. 후레쉬 좀 주세요. 후레쉬 없어요. 후레쉬 좀 주세요. 조심.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거 킨다고 거기다 내려놓고 너무 급하니까 나도 후레쉬를 안 챙기고 간 거야. 같이 다. 아, 얘는 큰일 날뻔했잖아. 봐봐, 봐봐. 어머, 이를 끼어내렸으면 어쩔 뻔 봤니? 난간이야. 장난 아니야. 틀려가지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냥 가. 이를 끼어. 이를 날 뛰어내려가니. 나 인간이니까 소름이다. 실령님 보호가사였어. 그래. 실령님 보호가사님 도와주신 게 좀 더 모르겠는데. 갑자기야. 내일 알른 거 아니야? 두 번 연타 이거 힘든데요. 내일 알아놓을까 걱정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 그래서 진짜 우리 몸 쉽게 굿하고 쉽게 상담하는 것처럼 생각들 하시면 안 돼. 손님들도. 그죠? 맞아요. 정말 연타 두 번. 고생했어요. 영이 맑은가? 내가 많이 그러니까. 맑은가? 많이 맑은가? 굉장히 맑다. 오늘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늘 쌍 보는 게. 그래도 요번 낙낙특집 뭐 의미 있던 것 같아요. 금강결은 자기가 됐을 뻔했다. 아유 왜 이래요? 하여튼 이렇게 흉가 체험이 끝이 났네요. 그러게요. 그냥 시원스럽게 끝이 난 것 같아요. 별로 다음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이런 것은. 그러게 좀 미리 예고를 주고 하란 말이지. 소스 좀 줘요. 영가 또 좋은 데 가시라고 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한 건데. 영매사로서 또 뜻깊은 일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해. 좋은 경험. 맞아요. 경험. 또 하나의 또 좋은 경험. 좋은 경험. 늘 새로운 것 같아 이 영가 체험은. 그래서 저는 참 선임 세 분께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으시고 이게 또 이제 같이 어떤 이런 걸 하고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는. 왜 신기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괜시리 일단 뭐. 왜냐면 혼자 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그러다가 한 곳에 세 분을 다 모셨어. 근데 또 손발 맞아서 오늘 만나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치러냈잖아. 우리 오늘 만났구나.
나이 들어서 더 샤머니즘 정모라도 좀 하고 그래. 얼굴도 한 번씩 이쁘게. 되게 더 샤머니즘 채널 때문에 영상으로는 이렇게 다들 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만난 건 진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되게 미인이에요.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분들. 근데 성대 진짜 오늘 띄워주게 하는 거지 지금. 띄워주게. 네. 아, 네, 칭찬으로 말하는 게 예쁘다. 아야 우리 감독님도 너무 잘생기셨어. 오늘 진짜 유로 동생도 고생하고 조명 동생 감독님도 고생하고. 잘생겼고 아유 우리 조명 감독님 너무 잘생겼어. 너무 든든했어. 즐거운. 아 근데 벌써 새벽이네. 그러니까요. 내일 이제 내일 일정 오전 일정 뭐 또 시작을 하려면 네. 지금 시간 몇 시야? 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시간이 아니지. 일단 오늘 정말 선생님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이제 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또 새로 또 찾아뵙고 네. 또 이렇게 또 촬영하면서 뵙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빨리 집에 가. 빨리. 네. 우리 올라갔어 말이야.